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 내용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읽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을 위주로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형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시엔슈어님이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목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알아보기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사실 고대, 중세, 현대 등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알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혼동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7가지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로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피라미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첫 번째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많은 피라미드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쿠프왕의 아들 카프레가 세운 것으로 19세기까지 가장 높은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다란 돌덩어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40m 이상까지 쌓여져 있는 모습으로 단순히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교한 건축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대에도 만들기가 힘든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이런 건축물 만들었다는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보시면 두 번째 불가사의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두 번째인데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상입니다. 이게 제우스 신상이라고 하네요. 기원전 433년경에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거대한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바로 제우스는 4년마다 한번 열리던 올림픽 경기에서 경혜를 받던 신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사람 크기의 7배에 이르는 이 제우스 신상은 신전 지붕과 약 30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고 하네요. 건축 기간은 약 5년 정도로 피리아스라는 조각가가 맡았지만 제우스 우상을 걱정한 로마 황제 테우도시우스의 1세에 의해서 해체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네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둥 높이만 18m고 토대석으로 10m라는 웅장한 규모로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 높은 위치에 세워져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 신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신전 안에는 늘 보물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네 번째는 마우 솔로스의 영묘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지금 터키의 남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는 할리카르나소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바로 마우 솔레움이라는 마우 솔로스의 영묘가 지어졌다고 하네요. 이게 무덤이에요. 묘의 주인인 마우 솔로스는 페르시아 속국 카리아의 왕으로 자신과 오노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마우 솔로스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 이주 정책 등으로 건축물을 세웠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묘라고 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왕과 왕비는 죽었고, 죽은 이후에 마우 솔로몬은 1000년 후에나 천재지변으로 무너졌다고 하네요. 이거는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다섯 번째입니다. 에게해와 지중해를 잇는 사이에 위치한 로도스 섬은 매우 부유한 섬이었다고 하네요. 이를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최대 그리고 최장신의 동상을 세웠는데요. 그 동상이 바로 로도스의 거상입니다. 이 동상의 높이가 33m 정도 되는데요. 자유 여신상에 비견될 만한 높이라고 하네요. 항구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동상을 볼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도스의 거상이 세워진 56년째 높은 강도의 지진으로 부서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여섯 번째는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라고 하네요. 바빌론은 6세기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한 국가인데요. 세계 최고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빌론은 성벽의 두께만 3m 정도 되고 측면은 20km 정도의 길이로 높이는 90m가 넘었다고 하네요. 기타 많은 건축물들 중에서 공중 정원은 약 30층의 높이의 구조물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다른 나라 출신 왕비를 위로하고 싶어서 왕비가 자란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준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이 공중정원은 밀려드는 모래 속으로 도시와 함께 잠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지막은 파로스 섬의 등대라고 합니다. 알렌산드리아 항구로 가는 길목에는 파로스 섬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꼭대기 탑까지 포함해서 3단 형식을 이룬 이 건축물은 135m의 높이로 30층 건물 정도와 상응했다고 하네요. 청동 혹은 노쇠로 만들어진 거울을 이용해서 50km 밖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진으로 사라지고 일부만이 알렉산드리아 항구 보초를 위한 군사요새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그 다 소개해드린 거고요. 현재 남아있는 건 그 피라미드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대에 지금 이런 현대에도 만들기 힘든 이런 건축물이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지금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알아두시면 상식이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